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조건 10분 되면은 그냥 마이크 끄겠습니다. 제목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나 이런 데랑 일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를 먼저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국제사회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잘안 쓰고요. 디스인포메이션, 아까 이제 한규석 교수님께서는 오정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디스인포메이션 그냥 외래어를 쓰기보단 허위 조작 정보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페이크 뉴스를 잘안 쓰냐면 거기 의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관여하는 데가 이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권위주의 정부들이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레이블링을 붙여서 산업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악의적으로 이제 이용돼서 더 피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보통 아까 이제 한규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디스인포메이션 그러면 허위 사진, 동영상,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통 이제 훨씬 넓은 의미를 쓰고 있고 특히 이제 딥페이크 그래갖고 동영상이 가짜가 많은데 최근엔 AI가 이제 뭐 영상이나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고 점점 이제 그걸 판독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디스인포메이션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국제사회는 두 개로 구별하는데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조작 정보와 미스인포메이션을 구별하는데 미스인포메이션은 단순 오보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주로 얘기를 해요. 비해서 디스인포메이션은 intention to deceive.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가짜뉴스랑 또 혼동하는 게 혐오 스피치, 헤이트 스피치가 있고요. 이제 조롱하는 패러디 표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헤이트 스피치나 패러디는 디스인포메이션으로 보통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불법적으로 간주하는 콘텐츠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정의를 보면 대개 메리암웹스터 사진 보면 의도적으로 어떤 자주 은밀하게 퍼뜨리는 허위 정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속이거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거짓되거나 호도하는 공공의 해를 야기하는 콘텐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럼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있느냐? 정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혐오 목적으로 마치 기사처럼 거짓으로 꾸민 거짓말 선동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2018년에 두 번의 법제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관련 법안인데 가짜 뉴스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안에서는 가짜 뉴스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지금 기존의 법을 위반한 것을 가짜 뉴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나름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 등 내용의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두법다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허위 조작 정보를 둘러싼 이제 규제 문제에 제가 이제 연구 토픽으로 잡았는데요. 이 규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데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하기 때문에 그 규제를 광범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파성에 따른 인식이나 해석이 아까 앞서 많은 교수님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적으로 양극화에 있는 개인의 사회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굉장히 가짜뉴스를 자기가 진짜로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수용합니다. 또한 이를 규제를 한다 해도 뭐 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권위주의 정권이 악용한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개 해외에서는 규제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에 이제 규제의 범주를 여기 ITU와 유네스코 브로드밴드 위원회 보고서는 네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허위 조작 정보가 뭐냐 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명하는 대응은 보통 모니터링과 팩트 체킹. 한국에서도 팩트 체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대 안에도 있고, 이러한 것이 한 카테고리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생산자 유포지에 대한 대응. 이건 주로 입법적이거나 정책적인 대응이 되겠고, 세 번째는 생산과 유포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거는 역시 기술적인 큐레이션 알고리즘 또는 돈을 못 받게 하는 것, 이런 대응이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오버 캠페인의 타깃 청중을에 대한 대응인데, 이건 교육적인 것 또는 이런 신빙성 레이블링을 붙이는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한 연구자가 대응 방식에 따른 비교를 이게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리터러시 교육을 갖고 범위 주체 장단점을 나열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게 그럼 유럽 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갖고 봤는데, 지금 유럽의 주요 국들이 디스인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법들을 국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러피안 유니언 차원에서 이제 27개국 회원국이 모두 이제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22년 10월에 제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DSA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올 2월까지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정책 조율을 위해서 각국에 여기 디지털 서비스 조종자를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코디네이터는 이런 역할을 하시오라고 하나의 그 포지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규제 대상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온라인 중개자, 플랫폼 시장, 사회 네트워크 뭐 등등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그 영향력이 큰그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와 대규모 온라인 검색 엔진, Very Large Search Engines, VLOSES가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규제 대상인데, 여기 EU에 얼마나 큰데? 라고 물어보실 텐데, EU 인구 4억 5천만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유럽인들의 한달 평균 사용자를 갖고 있는 것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이고, 이것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제 대상에 대해서 지정된 업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고 여러분들이 빨리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이런 리스크를 스스로 규명하고 유럽연합 집행부에 감독을 위해 보고를 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올 2월 17일부터 전 세계에서 얻은 수익의 유럽연합 내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얻은 수익의 6%까지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 어느 나라였더라 유럽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소셜미디어가 이 선거에서 디스인포메이션을 거르지 않았으면 그 업체가 그 6%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라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규제도 하려는 균형을 하려는 거를 주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한다 그러면, 미국은 훨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고, 대신 디스인포메이션을 주로 외국으로부터 온그 프로파간다 허위 조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만드는데, 특히 2017년에 여기 외국으로부터의 프로파간다 허위 조작 대응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외교부죠, 국무부 안에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라서 GEC가 이 디스인포메이션에 대응하고 있고요. 이거 즈음에서 FBI,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뭐 국방부 등등에 많이 이런 부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조정할래 해서 나온 게, 이제 국가정보실 안에 있는 ODNI에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해악서 영향대응센터라고 FMIC가
22년 9월에 신설돼서 여기서 큰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럽연합은 조금 그 자기네 영내 국가들의 그 사회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디스인포메이션이 해외로부터의 그 개입을 대해서 국가 안보라든지 선거 관여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자율을 하기 위해서 키소라는 자율정책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원 회사들만 되기 때문에 적당치 않아서 20대 국회에서 두 개의 그법 조치가 되었고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EAI 서베이에 나타난 규제 관련 여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개인의 언론 자유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규제를 할 거냐를 봤더니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해칠 위험이 있어도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저희 서베이에 나왔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규제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규제 관련 저희 여론 데이터에서는 먼저 선생님들도 이미 많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더 책임이 있냐? 그래서 여기에서 유튜버 그다음에 정치인 언론 다 책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 뭐 보수 언론 보수 이렇게 또는 진보를 붙이면 너무나 이념적인 그 격차가 커서 막 20%씩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파티잔하게 너희가 서로 책임 있다고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 관련 그 서베이에 나타난 것은 책임의 주체인데 여기를 보면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이나 단체 생산자 책임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 그 다음엔 그걸 거르지 않는 플랫폼, 그리고 유포하는 개인, 정부 책임이 3.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 대처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규제 조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퇴출을 시키라는 것이 많은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을 퇴출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규제하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10분 되면 딱 여기 스톱한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허위 조작 정보가 이제 법적 규제가 잘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정파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시도해도 잘 되지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현상 자율 규제나 민간 협력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이제 도입하려고 했다가 뭔가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사단이 일어나서 주춤한 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한규섭 선생님 말씀한 거 굉장히 동의하는데 서양에서 말하는 디스인포메이션하고 저희 가짜뉴스가 다른 게 서양에서는 기존 언론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언론이 그렇게 가짜뉴스를 디스인포메이션 만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요. 한국에서는 아까 등록업체가 만 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 주요 언론사가 그 가짜뉴스의 생산이나 유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잘그 규제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랫폼 기업 역시 한국도 DSA처럼 좀 벌금제를 좀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임성학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외국으로부터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정보기관에서 조금씩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독해력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다음 전통적 언론기관들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